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한국전력과 BHI, 유비케어, 하이로닉, 라온시큐어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리노공업과 주성엔지니어링, 쌍용 C&E, DYPNF, 칩셋 미디어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면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셔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전략을 단기로 끌고 갈까요? 중장기로 이어갈까요? 이런 전략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하이로닉, 칩셋 미디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막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소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 이 한국전력은 국내 발전 및 송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던 게 뭐냐면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따른 그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고요. PBR이 한 0.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4분기 역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전기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5원 정도 올랐을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5원을 올리기까지에는 좀 어느 정도의 그 노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월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제 총선이 끝나는 시점 때 전기료 인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전력은 올해 수치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아직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가 이전에 그 영업이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을 흑자전환이었을 때 2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3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전력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 PBR 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 아무래도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드린데요. 네. 이 반도체 쪽 IC 소켓에 대한 이 매출이 좀 잡히는 기업인데 우선 1월 말까지는 괜찮았죠. 역시 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그대로 좀 연동을 하면서 주가가 좀 신고가를 쓴 이후에 뭐 1월 말부터 또 2월 초까지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스마트폰 뭐 산업이 이 성장 산업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섹터별로 봤을 때도 스마트폰은 이 부분별로 이 뭐 온디바이스 AI나 여러 가지 이 리노공업의 수주를 일으킬 만한 섹터에 대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흑자에 대한 부분에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CPU나 GPU에서 이제 MPU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리노공업에 대한 이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에서 다변화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 리노공업에 대한 이 기술력에 대한 그 관심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소켓과 핀 매출액이 이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이 성장성은 증권사에서 높게 평가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받았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조정받았을 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리노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BHI이고요. BHI. 이 BHI는 그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그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과 이제 비슷한 흐름을 좀 더 가져갈 가능성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주요 제품으로는 HRSG라고 해서 배열 그 회수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으로는 제가 한국전력 등을 비롯해서 포스코 등의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지금 체코와 영국 그리고 2025년 때는 네덜란드 등의 이제 신규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BHI 경우에는 급등이 나와줄 수 있기는 하지만은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는 체코 정부의 그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좀 좁혀졌고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시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5월 말까지 입찰 평가를 마치고 6월에는 원전 건설 업체를 좀 선정할 것으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스케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BHI까지 원전 관련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 장투미주님이 주성 엔지니어링 궁금하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한지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았는데, 근데 우선은 그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시점이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네. 우선 차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11월 중순부터 주가 3개월 동안 거의 정체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길게 본다고 한다면 작년 3월부터 주가가 오른 이후에 정체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로 봤을 때도 이 상승률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뭐 4분기 영업 199, 물론 재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31%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분기에 그 작년 3분기에 본다고 하면 220% 이상 올라간 부분이고, 작년 2분기 때 영업이 적자였던 걸 봤을 때 흑자가 지금 랠리가 계속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반도체 증착 장비에 대한 뭐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는 분명히 좋지는 않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그대로 연동이 되면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때도 이런 실적에 대한 흑자의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HBM 수요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이 선단 공정 쪽에서는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아까 질문 주신 장투미주님이 또 바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셨어요. 매수가를 그럼 자세하게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매수가 저는 오늘 종가 정도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거래량 정도가 이 지난 일주일 정도의 거래량 대비해서 적게 나온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저는 오늘 종가로 매수 관점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조정이 좀 나오는데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유비케어고요. 유비케어. 이 유비케어는 국내 ERM이라고 해서 그 병원 전자 의무 기록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RM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비대면 진료와 원격 진료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의료 시스템 통합에 많이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의약품 처방 기관 분석 솔루션이 그 유비스트 그 HCD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좋긴 합니다. 전망도 네. 좀 좋긴 하고 본업 매출 성장들에 통해서도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전망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로부터 매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 2022년 매출 당시 때 1,300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작년 매출에 한 1,500억 원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좀 더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본업 매출 성장과 자회사 수익에 따른 부분들도 있고 똑딱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게 된다 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사업의 런칭 효과까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난주죠. 네. 그 민생 그 토론회를 통해서 비대면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연계성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있다 보니까 재차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유비케어까지 비대면 진료와도 또 모멘텀이 엮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입니다. 쌍용 CN이 한번. 쌍용 CN이 우선 이 한앤코 쪽에서 이 공개 매수. 에 대한 부분의 첫날인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가가 지금 7,000원이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쌍용 CN이 저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뭐 내일까지 오늘 종가랑 내일까지 한번 봐야겠지만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1,070억 정도가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도 흑자에 대한 랠리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출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게 바로 이제 환경사업법이라 볼 수 있겠는데 네. 이쪽에서의 가시화된 성과가 지금 뒤늦게 지금 그 어떤 빛을 발휘하는 것보다도 잡혀야 되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지는 과정에서 뭐 쌍용 CN이가 그 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이 M&A나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캐파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쌍용 CN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치만으로 본다고 한다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7,000 중반까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쌍용 CN이까지 가격이 듣고 싶어서 조금 늦게 땡을 네. 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하이로닉이죠. 하이로닉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님이 반 소장님 하이로닉을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고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하이로닉은 지금 그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매수가를 좀 정하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지금 비중을 적게 한다 하면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9,000원 초반대까지도 좀 보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저라면 지금은 조금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에스테틱 메디컬 그 의료기기 업체기는 한데 그 작년에 그 하이로닉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앞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미국 유럽용 상업용 부동산 시설 확보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현지법인 그 마스턴 아메리카로부터 공장과 금융조달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이제 수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돌파구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스턴 아메리카를 통해서 확대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테일러 씨와 마스턴 아메리카, 테일러 텍사스 등을 통해서도 사자 간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괜히 이런 MOU를 좀 체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1월 중순 때 좀 조정받은 것은 지난 4일 때 전환사채에 대해서 추가 상장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4만 주가 출하가 됐는데
전환가액이 6,700원이었다 보니까는 일부 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에 대한 전략, 좀 모아가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매수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DYPNF 종목. DYPNF. DYPNF 같은 경우는 이제 분체 이송 어떤 설비를 제작하고 그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뭐 공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원료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입자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화학 업종에 가장 좀 전방 산업이 좀 가장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좋진 않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DYPNF의 분체 이송 이 시스템에 대한 이 제작이나 납품이 예전만큼은 활발하게 되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전방 산업을 좀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주목을 좀 받았지만은 역시 2차 전지 쪽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좋진 않기 때문에 DYPNF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이 수주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죠. 주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샤인 프로젝트 또 이제 발트 프로젝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DYPNF의 분체종 시스템에 대한 수주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워낙 저평가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매수 관점을 한번 조금씩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DYPNF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가격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다섯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고요. 이 라온시큐어는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 올해는 계속 좀 보안 쪽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저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12대 그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됐는데 보안 쪽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이슈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금융과 공공기관 및 일반 기관들을 대상으로 생체 인증 솔루션을 통해서 국내 유일하게 좀 모두 확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동사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 간편 인증과 결제 기술에 대한 개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라온 메타데미라고 해서 그 2.0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애플 비전 프로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시로 좀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은 좀 끝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이제 다른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SGI 그 서울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그 신분증 검증 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오픈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인증 옴니원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오픈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인증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 그 민생 그 토론회에서 그 디지털 그 문서화를 좀 이제 디지털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걸 그렇다 하면은 인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라온시큐어에 대해서는 200억 CB 소각에 따른 오버행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보안 관련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라온시큐어까지 오늘 소개를 하나 더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 칩셋미디어죠. 칩셋미디어 네. 유튜브에서 역시 레몬트리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칩셋미디어의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칩셋미디어를 장기 투자, 장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어요. 우선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EPS 또 이제 글로벌 PER로 봤을 때도 네. 이 목표 주가를 이 3만 원 후반까지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하지만은 이 앞서서 이제 리노공업처럼 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 12월 중순에 어떤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발표 전후 이후에 네. 그다음에 약간의 이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1월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 그 4분기 실적이 그 당기 순이익이 좀 적자 나왔는데 하지만 이건 ICPS 쪽에서의 손해에 대한 일회성 어떤 손실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4분기 때 뭐 영업이익은 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큰 무리는 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뭐 S24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칩셋 미디어의 이 반도체 설계와 그리고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준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언제 매수하냐가 언제 매수하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결국은 이제 우상향 추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칩셋 미디어까지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